자진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 임대사업자라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되기 전에 자진 말소를 하시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 한남 3구역 임대사업자의 경우라면 정말 정말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한남 3구역처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임대주택 멸실을 앞두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현행법상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으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멸실될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주택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임대주택 멸실 전에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됐다면 자동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임대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임대사업자를 자진 말소했다면 이때 자진 말소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 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을 때를 말합니다. 이렇게 자진 말소를 했다면 그 자진 말소일로부터 역시나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주의하실 게 있는 거죠. 이 세 번째 사례에서 자진 말소, 이 자진 말소의 의미가 뭐냐, 그 의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현재 한남 3구역의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겠죠. 이 자진 말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용어 자체의 의미예요. 우리가 다른 거 다 떼놓고 자진 말소라는 용어, 이 용어를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의미입니다. 당연히 임대사업자를 임대사업자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등록 말소, 자, 이거를 자진 말소로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세법상 의미입니다. 이 세법상 의미라는 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령상 등록 말소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 세법상 의미에는 당연히 첫 번째, 이 용어 자체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등록 말소하는 것, 이것도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다시 구분되는 거죠. 무조건 임대사업자 자의에 의해서 등록 말소하는 게 자진 말소가 아니라 그 안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기서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하겠죠. 자진 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혜택을 받는, 그 혜택 받을 수 있는 법령상 등록 말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진 말소가.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우리는 세법상 의미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한남 3구역 임대사업자분들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세법상 의미가 아니라 첫 번째, 이 용어 자체의 의미를 둬버리면 본인 생각할 때는 나 자진 말소했으니까 당연히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 받겠지라고 했는데 비과세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걸 왜 따지고 있는 거냐? 자진 말소의 의미가 표면적 의미인 건지 아니면 세법상 의미인 건지 이걸 왜 따지고 있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한남 3구역처럼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은 정비사업으로 멸실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남 3구역을 예로 들었지만 이러한 정비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이 정비 사업이 되진 않지만 또 언젠가는 정비 사업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 자진 말소의 경우에 거주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고 그 자진 말소가 어떤 의미인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나중에 거주주택을 팔 때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 사례인 거죠.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과 같은 정비사업으로 멸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실되기 전에 먼저 임대사업자를 자진말소하는 거죠. 물론 이때 자진말소는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하고 자진말소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진말소하고 나서 임대주택이 멸실되고 자진말소 이후에 임대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어쨌든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팔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진말소는 어떤 자진말소냐? 이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자진말소를 말한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민특법상 절반 이상을 임대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걸 법령으로 볼까요?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자진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돼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법령입니다. 제155조 23항에 있어요. 장기 임대주택, 이건 이제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이 장기 임대주택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법상 용어죠. 장기 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건데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 단 이때에도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해서 해주겠다는 거죠. 바로 이 첫 번째가 자진말소를 말한다는 거예요. 즉 혜택 받을 수 있는 자진말소는 이 법에 의한 민특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자진말소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렇죠. 민특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게 바로 자동말소죠. 자동말소는 쉽습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연락이 오니까 관할 시군구청에서 이건 쉬워요. 이게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 참고로 이 민특법 제6조 제1항 제11호는 뭘까? 보면 종전의 민특법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즉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건설 임대가 아닌 매입 임대 내가 지어서 임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입해서 분양받아서 임대하는 그 매입 임대주택이고요. 그리고 또는 이라고 되어 있죠. 단기 민간 임대주택. 자, 이 두 가지는 2020년 7월 달에 임대사업자 일부를 폐지했던 그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그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 단기 민간 임대거나 아니면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그것도 매입 임대. 자, 이럴 때 그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 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인 거죠. 네. 자, 이게 바로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자진 말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의 등록 말소 신청,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가서 말소 신청했으니까 이거 자진 말소지 라고 보이는 그 자진 말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유만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 때 혜택을 주는 거지 다른 사유에 의한 자진 말소는 혜택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치 이렇게 세법상, 법령상 혜택 받을 수 있는 자진 말소처럼 보이는 자진 말소는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특법 제43조 제4항 제1호 및 민특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1호, 2호, 3호, 5호입니다. 1호는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 2호는 2년 연속 부의 영업 현금 흐름이 발생한 경우, 3호는 최근 12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 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 임대주택이 계속하여 임대되지 않은 경우, 5호는 생략할게요. 상속의 경우인데 상속인이 임대사업자를 승계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그냥 경제적 사정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임대 의무 기간 중에도 말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유로 등록 말소 신청을 할 때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빠져있는 4호입니다. 즉, 민특법 제43조 제4항 제1호 및 민특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4호예요.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 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에 의한 등록 말소. 이게 마치 세법상 의미의 자진 말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우도 이러한 사유로 내가 직접 관할 시군구청 가서 등록 말소 신청을 하거든요. 내 스스로 가서 하니까 이게 자진 말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든 두 번째든 모두 다 자진 말소한 날로부터, 즉 자진 말소처럼 보이죠. 직접 가서 등록 말소 신청하니까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둘 모두 세법상 의미의 자진 말소가 아니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내가 직접 가서 등록 말소 신청하니까 자진 말소처럼 보이죠.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 자진 말소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두 번째 있죠. 이건 한남 3구역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관리처분 인가받고 한남 3구역이 곧 철거 앞두고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유로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가서 등록말소 신청하면 이건 세법상 의미의 자진말소가 아니니까 그 말소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자진말소는 오로지 이 경우만 민특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이 법령으로 말소 신청할 때만 그때만 인정해 주는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뭐 경제적 사정으로 정비사업으로 철거 앞두고 있을 때 그럴 때 말소하면 해주겠다라는 게 없으니까 세법은 항상 법령에 나온 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한남 3구역 조합원이신 분들은 조합에서 이런 걸 받았을 거예요. 한남 3구역 이주계획 및 신탁서류 접수 안내라고 해가지고 아마 책자 받았을 건데 아마 조합원들한테 받았을 겁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들어있어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조합원님들께서는 신탁 등기 전에 민특법 제4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3항 제4호에 의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관할 관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및 등기부에 기재된 부기등기를 말소하셔야 됩니다. 만일 신탁 등기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민특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걸 받았을 거예요. 이걸 받고 나서
주 앞에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거 나온 그대로 가셔가지고 미특법 제43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제4호 이게 뭐죠? 앞서 보여드렸던 거 이거죠. 네. 철거 앞두고 있거나 철거된 경우. 자,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직접 가서 등록 말소 신청했으니까 자진 말소처럼 보이지만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그 자진 말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유로 이거 받았으니까 그대로 가셔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하면 과태료는 안 나옵니다. 왜? 이러한 사유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임대 의무 기간 중에 이러한 사유로 등록 말소 신청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까 과태료는 나오지 않지만 제일 중요한 거 혹시나 이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해가지고 비과세 받을 계획이 있을 때 그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남 3구역 조합원 이시라면 특히 그 지역에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걸 받았을 때 등록말소 신청하러 가실 때 이 사유가 아니라 반드시 민특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이 법령에 의한 등록말소 자진말소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사유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이 사유로 등록말소 신청, 자진말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에도 조건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 단기 민간임대거나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 그것도 매입임대. 자, 이 임대사업자가 이렇게 자진말소를 신청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폐지 대상이 아닌 유지가 되는 비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단독, 다가구, 다중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주택의 장기 일반 민간임대는 이렇게 자진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는 이게 적용 안 됩니다. 반드시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만 해당이 되고 그것도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자진말소한 경우에 한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부터 혜택을 주겠다라고 법령이 만들어진 거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상담한 사례 중에 이 한남 3구역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 한남 3구역은 대부분이 빌라죠. 단독이나 다가구. 근데 적지만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임대사업을 등록했고 마침 장기 일반 민간임대 8년짜리인 거예요. 그리고 절반 이상을 임대했습니다. 민특법상 절반 이상 임대했고 자 그분이 이걸 받고 나서 이렇게 가서 말소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말소해야 되는 거냐 이걸 물어보신 거죠. 예, 전 당연히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는 거니까. 왜 그분은 이 거주주택을 지금 당장이 아닌 조금 여유 있게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면 좀 시간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말소하더라도 28년까지 팔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러한 내용을 이제 조합에서 받고 이미 이렇게 말소하신 분들 이분들 어떻게 될까? 네. 자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 팔면 비과세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이러한 경우에 정확한 기재부 해석이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 세법은 항상 법에 나온 대로 해석하니까 이거는 비과세 안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앞선 첫 번째 사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을 앞두고 있을 때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로서 단기 민간임대나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 매입임대로서 자 이런 임대사업자로서 의무 임대기간 종료로 인한 자동말소 또는
의무 임대 기간 중 자진 말소가 아닌 임대주택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의 경우라면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데 아직 거주주택을 팔지 않았는데 이미 이렇게 임대주택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신청을 해버렸다면 비과세 받을 길이 없죠. 예. 이건 말소 전에 팔아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임대주택 멸실로 인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이게 바로 이거예요.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 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 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에 의한 등록말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등록말소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아직 팔지 않았는데 이미 등록말소 신청했다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을 길이 없는 거죠. 희망을 가져본다면 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다시 부활이 되고 그리고 예전처럼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폐지하기 전처럼 이렇게 정비사업에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연장시켜주는 예전처럼 똑같이 부활되면 그때는 가능해요. 그게 아니라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받을 길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또는 소규모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재개발 자율정비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정비사업 등에 의해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된 임대주택이 멸실 앞두고 있다면 폐지 대상 임대사업자 단기 민간임대 그리고 아파트 매입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 그 사업자이신 분들은 임대주택 철거 전에 자동말소가 됐거나 아니면 민특법상 임대 의무 기간 중 절반 이상을 지난 그 요건에 충족했다면 철거 전에 자진 말소 하셔가지고 거주주택을 팔 수 있는 기간을 자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이렇게 시간을 벌어두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이때 주의하실 건 자진 말소입니다. 자동 말소의 경우는 자동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니까 어렵지 않습니다만 이 자진 말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민특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등록 말소 신청 세법상 의미의 자진 말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법령에 의한 사유로 등록 말소 신청하면 등록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니까 반드시 민특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자진 말소일 때만 그 자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좀 내용이 어려워요. 하지만 뭐 예를 들었던 한남 3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또 지방에서 계속 이루어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자율정비, 가로주택 정말 많은 사업이 있잖아요.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자진 말소의 의미 그래서 거주주택을 내가 언제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